이거 샴푸랑 이런 거 너무 많이 쓰면 될까요? 아니요. 막 그거 가지고 장난하면 될까? 아니요. 그러면 물도 더러워지겠죠? 고체치약! 그치? 맞아. 고체치약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막 씹으면 거품 나오고. 아, 맞아. 고체치약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저희 엄마 아빠는 맨날 그것만 쓰래요. 왜? 친구가 쓰긴 어려운 게. 과글이. 오, 맞아. 과글. 과글이도 있지. 얘들아, 이렇게 지구를 살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나무 심기.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나무 심기도 할 수 있고, 쓰레기 심기. 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버려지는 쓰레기 심기. 쓰레기도 줄 수 있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오! 나도 아까 쓰레기 먹고 작품 만들어. 나도 엄마가 그래요? 버릴래. 맞아. 나도 그거 배우는데. 맞아. 우리 재호도 쓰레기 가지고 맨날 작품을 만드는데. 맞아, 맞아. 엄마가 들었다고 했어? 엄마 들었다고 그냥 다 버리래요. 넘어가셨다. 오늘 배워서 엄마에게 알려드려, 알았지? 일단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해볼 거는 바로 종이를 가지고 해볼 거야. 우리 종이 인형지 막 버리는 거 있지? 네. 집에서 색칠 공부 다 하고 앞장 썼는데 뒷장까지 다 써서 버려지는 종이들 있잖아? 어? 그 종이들로 바로 오늘 선생님. 잠깐만요. 한 올라왔거든요. 거기 나와서 벌써 저거를 많이 할 줄이야. 맞아. 아, 그래서 오늘 친구들 선생님하고 해볼 종이는 초록색. 근데 종이를 어떻게 다시 만들까? 혹시 종이 다시 만드는 방법 알고 있어, 친구들? 어떻게 만들까? 여기 나와 있지. 지금 방안에 누워서 주스 만들 거야? 어, 주스? 아주 원래? 네. 안녕. 이렇게 넘어. 여기에서 고기를 좀 빼줘. 이거 누가 한 거? 아니, 이거는 저기 누가 해야지. 넥슨 키우신 거 봐요.